오늘은 1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 구단이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 논의를 위해 포틀랜드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설마 제임스 하든도 릴라 드라마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런데 하든은 여전히 클리퍼스 행을 원한다는 루머도 있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레전드 하킴 올라주원과 함께 워크아웃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 사슴 쉐이크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세르비아 레전드 페자 스토야코비치는 니콜 레오키치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세르비아는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요키치가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월드컵 불참을 선택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의 벽화가 그의 고향인 애틀랜타에서 공개되었으며 아디다스에서 그의 첫 시그니처 농구화인 AE1 모델 사진을 공개했네요. 팀 코넬리 단장은 에드워즈가 이번 시즌 괴물같은 해를 보낼 것이라 언급했으며 그를 데리고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미네소타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한다고도 말했네요. 얼마 전 보스턴 구단은 말콤 브록던을 포함해 그 어떤 선수도 트레이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다시금 브록던 트레이드가 언급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거 KBL에서 뛰었던 디온테 버튼이 세크라멘토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과거 골스에서 뛴 적 있는 조던 베리, 인디애나 구단과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